안녕하십니까. 25줄기 오춘봉입니다. 예, 오늘은 좀 날씨가 쌀쌀하네요. 하루가 지나서 오늘은, 화요일 밤이죠. 화요일 밤인데, 점심에는 낙원식당에서 맥반을 잘 먹고, 저녁은, 먹고 또 먹고, 춘봉의 최애집. 제가 우리 뽕수 가족 중에, 냥이한테 이거, 이런 저의 최애집. 예, 최애집. 이런, 막걸리? 이런 느낌? 예, 저는 막걸리보다 소맥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우리 뽕씨뱀이랑 같이 입마야트로 여러분께 함께 먹고 또 먹고 가기 예쁘죠? 유천 내거리에 있는 먹거도 제 최애집입니다. 예, 들어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아, 여기 기가 막혀. 장난 아니야. 이제 분위기부터 사람을 킬링타임 일단 이런 느낌이다. 느낌이죠. 예, 주막. 아,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주막. 먹고 또 먹고 이런 느낌. 초롱, 청자초롱이 빚을 한 놈, 두 지기, 석삼, 너구리 네 개를 밝히고 금연기와 함께 이렇게 알탕. 예, 뭐, 돼지 껍데기, 동태찌개, 해물파전, 뭐, 똥동주. 예, 이렇게 철판을 들으면 안으로 입장합니다. 밑에 자갈이 쫙 깔려 있고요. 뭔가 그 대우받는 그런 느낌? 예, 등도 아주 예쁘고, 빨간 색깔로. 예, 이야. 정단 선생님이 국화꽃처럼 노란 국화꽃이 이렇게 펴있네요. 예, 우리는 뭐, 느낌 없으면 가진 않습니다. 벼룬박을 한번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느낌의 이제 소맥이나 막걸리 안 땡기면 간첩이다, 간첩. 정이 넘치고, 아이고, 이거 보세요. 60년대 난로 아닙니까? 예, 철주전자. 일단 느낌, 필이 쫙 돌고 있어요. 예, 저희 자리를 지나서, 이쪽 구석층에서 예, 자리를 합니다. 예, 저희 자리고요. 아주 운치가 좋습니다. 창호지 보세요. 자, 이제 막 와서, 예, 제육볶음 하나 시켰어요. 거기 소주 한잔 마시려고. 자, 여러분, 운치 있는 보고 여기 와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추 보세요. 고추가 실합니다, 여러분. 예, 고추장 그냥 맛이 기가 막히죠. 말타리. 한결같은 맛. 예, 그리고 기본 세팅은 미역국. 예, 이런 느낌. 예, 참이슬이고요. 저기 수저 하나 따주시, 한잔 먹어야죠. 뭐 이거 뭐 있어요? 제가 형님 먼저 따르는 영상 찍고 있어서 먼저 받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오랜만에 짠주 하나 하네, 형님. 예, 여기는 우리 저 대식이 형이 딴 데보다, 야, 그냥 이게 고또 가서 한잔 하자 여기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첫 안주로 딱 선택을 하겠습니까? 형 수저 하나 줄게. 네, 일단은 저는 마시고 나서 첫 안주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도 하나만 주시고. 아따, 음악 좋고 분위기 좋고 아싸라비야. 한잔 드시니 고생하십니다. 네. 너 이거 잘못됐고요. 첫 안주는 안주 하나 먹어야지 그래도. 네, 저희 첫 안주 고추장 충분하지. 뭐 있어요?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아이고, 야, 그냥 고추장 그 느낌을 좀 받고 싶었어. 예, 고추장. 형님 오이 지금 오셔는 싫어. 예, 고추 하나 들고 저니. 아이고 싫어다. 예, 고추는 싫어야 돼야. 자, 이렇게. 아유, 아사 죽이네. 또 제육볶음 나오면 한잔 할게요. 어디 갔대? 두 번째 안주는 미역국 한잔 먹어야지. 미역국. 아, 이거 미역국이 뭐 소주 한 잔. 이거 저게 뭐야? 오춘봉 잘 나가? 경매 투바 아니면 오춘봉 두 개래요. 대전 옥션에서 경매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 오춘봉 걸고 휴머니즘 먹방도 하고. 소 확 풀리네.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나. 야, 제육볶음 나왔어요. 이게 제육입니다. 이게. 철판에 그냥 지글지글. 이렇게 마늘고추하고 상추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한 잔 먹으면 간첩입니다. 간첩. 야, 고맙습니다. 예, 아, 소주 하나. 네, 밥. 대식이 형은 한 그릇 주세요, 누나. 저는 됐어요. 이거 한 잔 드시죠. 이런 느낌. 이만 아닙니까? 네, 상추 사이즈만 그냥 마늘 하나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한 중에서도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400년 된 거 두세 개 몇 개 있더라고. 아, 진짜 맛있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춘봉의 제 집 포도
네, 소주 한 병 갔고요. 한 병 연장하고 이제 일단 영상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 앞으로 더 즐겁게 흥분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더 있으면 오늘 제육 하나 아유 한 점 서운하니까 한 점 더 할까? 예. 네, 형은 식사하셨니? 예, 네, 한 잔 서운한 게. 형이 저 한 잔 주세요, 님. 한 잔 받아서 제육 한 점 더 할게. 네, 고맙습니다, 님. 너무 건방 드셨기 때문에 저를 고 여러분들하고 각자 한 서로 일발 콩. 네, 이런 느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하나. 귀엽다. 그리고 한 잔만 먹고 내 얼굴 더 나오냐? 아유 너무 잘생겨서 안 비춰져요. 정우성이라. 네, 대신 형 얼굴이 정우성 얼굴이라 프리패스 프리패스. 아유. 정우성. 네. 우리 대식이 형이에요. 제가 사랑하고 고마운 형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인생 자리에서 뭐가 있냐면 남들이 저분은 이렇다 저렇다 의미가 없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 누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이건 신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못하는데. 그 맞죠? 내가 앞에 있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낀 사람이 최고다. 예, 그건 저의 지론이고 여러분한테 강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느낌. 우리 뽕치뱀이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귀도 눈도 가슴도 닫아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최고다. 그게 우리 뽕스집이 가는 길입니다. 쌈바간에 트루 삐리빠라뽕.